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함께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쌀쌀한 겨울과 유독 잘 어울리는 보컬이고요. 추운 날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 한켠이 따스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밖에 계신 팬분들을 위해 오늘의 손님 따뜻하게 불러볼게요. 하현상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건디. 새 앨범으로 돌아온 청초한 하현상입니다. 더욱 성숙해진 목소리와 완성도 높은 앨범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하현상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카메라 보면서 인사. 네. 안녕하세요. 하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3407님이 가요계 고양이 둘의 만남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고양이인 거 인정하시나요? 아니 저는 늘 인정 안 하는데요. 네, 뭐 어딜 가나 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불러주셔서 뭐 좀 부끄럽습니다. 아, 네. 팬분들이 보통 고양이라고 부르시나요? 예, 거진 그렇게 부르시는 거 같아요. 거진 그렇게 부르시는 지원님이 또 읽어주세요 문자. 네 현상님 안경 쓰고 나온 거 너무 기특해요. 안경 어디서 샀어요? 도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안경을 안 쓰시나요? 네 평소에는 안 쓰는데 제가 일본 여행 갔다가 요즘 약간 안경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안경 이렇게 덕질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안경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도수가 네. 있는 건가요? 도수 없고 그냥 블루라이트 차단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팬분들. 유영은님이 하현상 안경 문신에 박제해 너무 좋다라고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 그래요? 박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 전문가 같아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네. 허유선님이 현상님 오늘 되게 천문학자 같고 모범생 같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천문학자 네. 천문학자 같은데요 정말? 저 과학에 완전히 젬병인데.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뭔가 이과생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 공부 잘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박민주님이 하현상 뽀로로 메롱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지? 뽀로로? 모르겠다. 네. 네. K1288님이 세상에 오늘 조합 너무 좋으네라고. 야, 또 쭈니님이 현상님과 진아님 따로 친분은 없냐고 하시는데 우리 처음 뵙는 거 맞죠? 네, 처음 뵀어요 오늘. 사실 네. 어디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 라인업에 늘 있었던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완전 뵐 법도 했었는데 맞아요. 한 번도 맞아요. 뵌 적이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나의 현상님이 팬사인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현상님 만날 생각에 심장이 너무 뛰는데 어떡하죠? 차분해지는 현상님만의 꿀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차분해지는 꿀팁이요? 그냥 며칠 전부터 계속 떨어버리면 나중에는 아, 좀 괜찮아져요? 나중에는 이제 떨림이 없어서 떨리지 않지 않을까? 네, 약간 그런 느낌. 기본적으로 좀 차분하신 스타일인가요? 어때요? 네, 좀 이렇게 막 떨리는 거는 많이 없는 없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무대 전에도 떨지 않고 어떤? 네, 무대도 그렇게 떨리진 않는데 아니요, 떨리네요. 떨려요? 다, 네, 다 아, 네, 생각해보니까 떨리는데? 지금도 떨리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네. 근데 티가 별로 안 나요. 아,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속에서는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5587님이 낯가림이 여기까지 느껴진다고. 네. 저도 내향인이고 이제 네. 현상님도 또 내향인이신 것 같은데 네. 내향인과 내향인의 만남. 제가 잘 DJ니까 한번 제 안에 외향성을 끌어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하현상 씨의 새 앨범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바로 어제 나온 새 EP 엘레지 발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장장 9개월 만에 나온 앨범이라고 하는데 총 6곡이 수록되어 있고 이번 앨범도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고 하시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와, 진짜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이게 6곡이 말이 쉽지. 네. 힘들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죠. 네. 이번 앨범 작업 어떠셨어요? 이번 앨범도 뭐 여느 앨범과 똑같이 힘들었는데요. 힘들었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또 방향을 약간 좀 다음 앨범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막 또 구상하면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네.
담백하다님께서 이번 앨범은 담백한 현상님의 보컬과 정돈된 언어가 돋보이는 앨범 같아요. 이번 앨범 엘리지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뭔가요? 뭐 이거는 제 앨범들이 다 보통 그런 성질인데요. 네. 다 사랑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사랑 얘기 사실 사랑 얘기가 제일 쓸 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유독 더 사랑 얘기인 느낌. 유독 더 사랑 얘기. 네. 제가 찾아봤는데 엘리지가 그 슬픈 노래. 네, 슬픈 노래라는 네.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노래 다 슬픈 노래가 수록돼 있나요? 네, 거진 다 슬픈 노래인 것 같아요. 제 노래가 사실 신나는 노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번엔 더 없는 느낌. 더 없는 네. 느낌.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꼭 그렇게 슬픈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한의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또 해롱님께서 이번 앨범의 시작이 된 노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작업한 곡이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작업한 노래는 나도 모르게라는 노래인데요. 4번 네. 트랙입니다. 네네. 그 노래. 어떻게 작업하게 되신 곡이에요? 이렇게 친한 형네 놀러 갔다가 네. 이제 거기서 좀 시작을 한 노래인데 이렇게 방 안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시선이 보이는 그 햇살이 비추고 커튼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시선을 보면서 시작했던 노래예요. 막 형은 딴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그거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커튼을 보면서 네. 곡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또 가영님께서 현상님 작년 정규앨범 작업하실 때 귀신이 있다는 건물에 찾아가서 그 귀신에게 도움을 요청해봤다고 하셨었는데 이번 앨범 작업하시면서도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막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고요. 제가 막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해서 저희 회사 건물 지하 2층인가? 2층에 이제 귀신 맞다는 그 딱 방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어머.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새벽에 막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샤머니즘은 좀 내려두고 이제 약간 그냥 좀 온전히 제 능력으로 좀 해보자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해보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답을 주던가요? 아니요, 답 하나도 안 줬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났습니다. 무섭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는 회사에 아무도 없는 게 좋고 그래요. 뭔가 내가 전세 낸 것 같고 이래서 담력이 되게 세신가 보다. 아니, 다른 건 되게 무서워하는데 공포 영화도 못 봐요. 근데 근데 그건 괜찮아요? 네. 오히려 집에 특이하시네. 네. 꽃현상님께서 이번 앨범의 곡 제목이 두 글자인 곡이 유독 많은데 일부러 의도하신 건가요? 그럼 나도 모르게랑 계절비는 두 글자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두 글자를 많지 않게 하고 싶은 걸 실패한 느낌인 거죠. 네. 네, 원래 두 글자 곡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아니, 너무 다 두 글자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지양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결국에 실패하고 그냥 다 두 글자 노래가 됐습니다. 그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도 두 글자 향기네요. 네.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약간 포크 록 장르의 곡이고요. 뭔가 이렇게 떠나간 사람의 향기를 이렇게 좀 그리는 네, 그런 내용의 포크 록입니다. 네. 이 곡을 타이틀로 정하실 때 어떤 망설임 같은 게 전혀 없이 이게 타이틀이다 이렇게 고르셨을까요? 이 곡이 가장 나중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 타이틀을 되게 못 고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약간 이걸로 해야겠다 약간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네, 그렇게 정했던 그럼 네. 현상 씨가 이거 무조건 이걸로 타이틀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제 회사에서도 그냥 뭐 보통 제 의견을 이렇게 좀 따라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구나. 네.
넌 짱이야님께서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직접 향수도 만들어봤잖아요. 어떤 향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최대한 자세하게 향을 묘사해주세요. 네. 이건가요? 이... 네, 이게 제가 아~ 고른 향인데요. 저 한번 개봉을 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와. 근데, 사실 좀 이게 남자, 너무 남자 취향인가 싶기는 해요. 이렇게 약간 저는 조금 향수 잘 몰라서 이게 어떤 향인지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팬분들도 이걸 구매를 하실 때 이게 혹시나 너무 남자 향이지 않을까. 아, 그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팬분들 그래요? 괜찮죠? 네. 좋대요, 좋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향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또 이게 잘 향수를 잘 몰라서. 저도 잘 모르는데. 네. 또 싫은 향은 쓰고. 확실히 있죠. 싫은 향은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또 하배우님께서 뮤직비디오 속 현상님 연기도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허탈하고 씁쓸한데 어딘가 공허한 듯한 그 표정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무슨 생각하면서 촬영한 건가요? 라고. 아, 네, 이제 한 30시간 안 자면은 그런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30시간 걸렸어요? 아니요, 30시간 찍은 게 아니라 그 전날 그 당일 콜타임이 새벽 2시인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예 와. 밤을 새고 간 네네네. 거죠. 잠들면 못 일어날까 봐. 와. 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뛰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막. 맞아요, 맞아요. 네. 나중에 그 약간 구역감이 들잖아요. 네, 구역감이 들고 입맛도 별로 없고. 맞아요, 네. 맞아요. 얼굴이 점점 이제 사하라 사막처럼 변해가면서. 네, 그래서 나온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날의 노고가 담겨있는 뮤비 꼭 봐주시고요. 이제 그럼 하현상 씨의 신곡 향기 듣고 올 건데요. 특별히 집중해줬으면 하는 이 노래의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런 건 딱히 없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플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현상 씨의 향기 듣고 올게요. 하현상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야, 목소리가 진짜 청아하신데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진짜 청아하단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좀 허스키한 그게 있는데, 네. 너무 맑고 깨끗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아니, 근데 약간 저는 요즘 느끼는 건데, 약간 이제 한 해 갈수록 조금, 약간 새소리가 조금씩 섞이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게 네. 더 마음에 드세요? 어때요? 약간 복합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 났나? 지금 났나? 이러면서 네. 김선정님이 목소리가 진짜 곱다 고와 평생 듣고 싶은 노래예요. 찬 공기가 훅 다가온 느낌이라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 곱다 고와 이제 비단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영규님이 저 가을 타는 남자라서 올 가을 마음을 들썩여줄 사랑 노래 찾고 있었는데 찾았다 하셨습니다. 이 곡 네. 진짜 타이틀 맞는 것 같아요. 그 아, 후렴이 딱 네. 이게 딱 네. 캐치하게 딱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로스트 템플님이 진짜 노래 현상님만의 향기가 진하게 녹아있네요. 그러게요. 저는 네. 이제 현상님도 처음 뵀는데 진짜 이 노래가 아티스트를 너무 대변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네. 되게 덤덤하시고 네. 그 속에서 이 감성이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게 너무 이 아티스트랑 정말 합치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정말 신기하고 또 멋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7335님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 곡 가사가 너무 예쁘던데 혹시 어디에서 감명받거나 떠올라서 쓴 곡인지 궁금해요. 현상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영화 일단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작업실에서 노래 쓰기 전에 늘 네. 영화를 막 한두 편씩 보고 쓰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약간 이번 앨범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로맨스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다시 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곡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어떤 걸까요? 이터널 선샤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 봤는데 이번에 또 그런 것도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네, 저는 이터널 선샤인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약간 좀 그쵸? 그렇죠. 그 네. 기억이 삭제되는 부분이 뭔가 그 막 얼굴이 사라지잖아요. 저는 네. 순간 이게 호러물인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기괴한 느낌이 약간 네네네. 있으니까. 근데 네. 너무 그 이별의 순간 너무 잘 표현한 영화라서 맞아요. 명작이죠. 정말. 네. 이번에는 엘레지의 수록곡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트랙 비행 잠시 감상해 보시죠. 상의 비행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앨범의 1번 트랙이고요. 뭔가 네, 약간 하늘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여서 비행이라고 제목을 쳤습니다. 실제로 가사에 약간 가사를 보니까 좀 비행을 그 비행기 안에서 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의도를 네, 했죠. 그 쓰신 게 아니라 그런 의도를 하신 거예요? 네, 비행기에서 쓴 건 아닌데 아~ 이제 약간 내가 비행기에 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 약간 아~ 이러면서 네. 우리 여행 갈 때 바깥에 이렇게 보면서 그런 노래 꼭 듣잖아요. 네. 그때 꼭 필요한 노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음천 하연상님이 저는 비행의 전주가 유독 웅장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벅차오른 기분이었어요. 파란 가을 하늘에 뜬 비행기를 보는 기분이었달까요? 맞습니다. 이 멜로디도 나나나나나 이게 정말 비행기가 이렇게 날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또 반전님이 읽어주세요. 비행은 가사는 좀 슬픈데 멜로디는 뭔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유도한 건가요? 페스티벌에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의도를 전 할 줄 몰라요.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막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약해가지고 느낌대로 네. 가는 거죠. 그죠. 흥얼거리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다행입니다. 네. 이 노래도 정말 그 비행기 딱 탔을 때 틀면은 정말 기분이 그 이륙할 때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에 들어볼 노래는 4번 트랙 나도 모르게입니다. 듣고 올게요. 상에 나도 모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친한 형네 놀러 가서 이제 거기서 쓴 곡인데 아, 네. 이렇게 누워 있다가 햇살이 들어오고 이제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하는 그 장면을 뭔가 노래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 형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데 그래서 그 형 오기 전까지 막 이렇게 집에서 기타로 막 아 그분 집에서 예예 그 집에서 이렇게 주인 없는 집에서요? 네네 오 네,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네 그런 장면을 담고 싶었던 네, 오후 한 서너 시쯤이었나 봐요. 네 뭐 12시부터 뭐 한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집이 네. 남서양인가 봐요. 완전 남양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들어오긴 들어오는 약간 그런 네, 느낌. 그 오후 때 시간이 네. 이 노래는 중간에 플루겔혼 소리가 들어가서 더 매력적인 곡인데요. 플루겔혼 악기를 활용할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대본을 읽고 플루겔혼이 뭔지 몰라요. 저는 약간 트럼펫 비슷한 소리가 나는 네, 그런 관악기인데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같이 편곡해주시는 형님이 네네. 이 노래 약간 그런 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플루겔혼이라는 악기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네. 그렇구나. 플루겔혼 저도 한번 곡에 한번 넣어봐야겠는데요. 네. 이 곡을 만들 때 좀 고민했거나 좀 막혔던 부분이 있을까요? 이 곡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번 앨범은 다 가사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사 네.
가사는 네. 언제나 힘들죠. 그러니까요. 가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사가 진짜. 제일 힘들어요. 정말. 맞아요. 네.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우리 이제 3부로 넘어가야 합니다. 3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부에도 현상님과 함께 돌아올 테니까 아쉬워 마세요. 스페셜 DJ 권진아와 함께하는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타고난 음색과 천재적인 작곡 능력까지 겸비한 정육각형 뮤지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네, 정초한 향기로 돌아온 하현상입니다. 이런 거 잘 못하시나 봐요. 네. 정초한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왜요? 뮤비에서 그렇게 네. 쓸쓸한 연기도 잘하시는데. 네.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5번 트랙 송가입니다. 듣고 올게요. 멀어져가는 뒷모습에 넌 그렇게 더 미워해 내 안에 잔잔하게 나는 걸 잊지 못해 하현상의 송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앨범의 5번 트랙이고요. 네. 이 곡이 그나마 이번 앨범에서 뭔가 제가 늘 해오던 느낌이 조금 묻어있는 네, 그런 약간 미디움 템포의 록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쓰려고 쓴 게 아닌데 네. 가사를 쓰다 보니까 누굴 떠나보내는 느낌이 돼버려서 그래서 제목도 뭔가 약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네, 7242님이 저는 이 노래가 어쩐지 가장 슬프게 들려요. 현상님도 현상님 안에 슬픔을 이용해서 곡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곡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까 네.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 현상님은 되게 뭐랄까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널뛰기 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뭐 잘 모르지만 저는 네. 어떠세요? 뭔가 그래도 꽤 널뛰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티가 안 나는구나. 잘 숨기는 느낌? 네. 되게 약간 업다운도 되게 심하고 그래요? 눈물도 되게 많고 영화 보면 맨날 울고 혼자 막 짜고 막 그러는데 네. 약간 네. 그런 걸 오히려 너무 컨트롤을 잘 못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뭔가 이 노래를 들을 때 이 아티스트는 어떨까라면서 상상을 하면서 듣는데 뭔가 되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업다운 없이 좀 잘 컨트롤하는 사람일 거라고 저 혼자 상상했는데 네. 아니군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숨기는 느낌? 네. 곡에서도 잘 숨긴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그쵸, 있어요. 그렇죠. 또 팝, 록, 비행, 모던 록, 계절비, 포크, 나도 모르게 그리고 지금 이 송가는 발라드인데 전 발라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다양한 장르의 수록곡을 만들려고 의도를 하신 건가요? 발라드라기보다 약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은 약간 컨템포러리 포크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 앨범이 좀 한결로 가는 네.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훨씬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상 씨의 라이브 들어볼 건데요. 이번 앨범 수록곡 이유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고요. 이 곡은 그냥 기타와 목소리 이렇게만 들어있는 그런 포크송입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 주세요. 네. 라이브를. 네. 여러분은 어디서 라이브를 듣고 계신지 라이브 들은 소감과 현상 씨에게 궁금한 것까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브를 기타를 치면서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들리시나요?
네, 현상 씨가 지금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도 예전에 볼륨에서 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노래 들어볼게요. 하현상의 이유. 늦은 밤 넌 뭘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은 가끔씩 났을까? 부쩍 쌀쌀해진 날씨니까 감기는 조심하고 있을까? 상처받지 않는 법 있을까? 태어나면 원래 아픈 걸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걸까? 목적이란 걸 가진 적 있나? 아내에게도 사랑을 알려줘요. 나는 아직 이렇게 널 보내긴 아쉬운가 봐. 이유 없이 다 줄 수 있을까? 내가 날 속이는 건 아닐까? 가시가 오늘도 자라난다. 그걸 안아줄 사람 있을까? 아내에게도 사랑을 알려줘요. 나는 아직 이렇게 널 보내긴 아쉬운가 봐. 아내에게도 사랑을 나눠줘요. 나는 아직 내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은가 봐. 언젠간 만나질 수 있을까? 그땐 나도 더 자라 있을까? 그때라도 늦지는 않을까? 그때라도 늦지는 않을까? 아. 와, 하현상의 이유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이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기타 한 대 보컬 하나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도 공연할 때 그 기타 치면서 혼자 노래하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거든요. 아니, 저 주법이 사실 되게 까다롭잖아요. 이게 이걸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또 라이브로 생생하게 들으니까 이 뭐랄까요? 이 라디오 버전 이 음원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러프한 느낌이 네. 너무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네. 야, 권유채 님이 멀티 안 되는데 기타 노래 멀티는 어떻게 잘하시는 거죠라고. 이거 진짜 신기해요. 사실 뭐 하고 있으면 들리지도 않는데 멀티가 네. 잘 안 되시는구나. 네, 잘 안 돼요. 저도요. 저도요. 뭐 하고 있으면 잘 안 들리는데. 박지혜 네. 님이 하현상의 축복은 끝이 없다. 가을밤 통기타 선율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진짜 기타 줄 얼마 전에 가셨나요? 그리고 비교적 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 저기가 네. 정리가 안 돼 있길래. 아, 저 원래 저렇게 제가 꽈마요. 빠마시킨다 그러는데 아. 이렇게 빠마시키는 걸 좋아해서. 이게 아티스트마다 또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똑 끊어놓는 네. 거를 좋아하는데 정효미님이 저 이제 알바 끝나고 집에 가면서 볼륨 보라로 보고 있는데 현상님의 라이브가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는 가사 중에 그 우리는 왜 태어난 걸까? 어떤 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 네. 사는 건 왜 아픈 걸까? 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토닥토닥 해준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곡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또 유영은 님이 속삭이는 듯한 라이브 너무 좋아요. 귀가 간지러워요 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이렇게 그 라이브 버전 하나 내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뭔가 욕심은 있는데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한번 추진을 한번 네네네. 회사에 강력하게 네. 7451 님이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사람을 울리니?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찬이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잘...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좀 돼요? 좀 멋쩍지 않아요. 네. 좀 뻔뻔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뻔뻔하게 한번 해보실래요? 뻔뻔도 뻔뻔하게요? 네. 아우 제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네네. 이 사연님께서 천국의 계단 타면서 보고 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게 느껴지네. 흐흐 하셨어요. 우와. 이거는 대단하신데요. 힘 빠질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 근데 저도 천국의 계단 타봐서 알지만 이게 네. 빠른 스텝이 아니니까 약간 감성적인 거 들으면 아 그래요? 오히려 좀 힘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예. 몰랐습니다. 전 운동 즐겨 하세요? 한때 이제 막 헬스 막 한다고 막 객기를 부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신나는 노래 안 들으면 막 힘이 안 난다고 피트 선생님이 네네네. 맨날 빵빵빵거리는 노래만 틀어놓으셔가지고 헬스장에 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운동할 때는 그 노래 그 운동하실 때 그런 노래 들으세요? 네 거기 빵빵거리는 거 관장님이 틀어주시는 노래 듣고 아무거나 네 듣고 하는 거죠. 2523님이 네. 읽어주세요. 권디도 싱송라여서 그런지 감상평이 너무 좋아요. 그니까요. 공감이 네. 되니까요. 아. 그 저 뭐 저 주법으로 이렇게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하는 게 보통 연습과 그 세월로 쌓인 그게 아니니까 참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번에는 청초한 만남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해 볼 건데요. 하연 사항이 직접 추가할게요. 볼륨 위키. 질문에 딱 한마디로 답해 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답변 다 듣고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 열쇠를 자주 잃어버린다는 현상님, 최근에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없다. 없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슬램덩크를 보고 펑펑 울었다는 현상님, 슬램덩크만큼 현상님을 울린 영화나 드라마는 뭔가요? 룩백. 룩백. 마지막 질문. 보드, 축구, 헬스 등 활동적인 취미 생활을 즐기는 현상님이 요즘 가장 빠져있는 운동은? 야구. 야구. 오케이, 오케이.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얘기 나눠볼 텐데 네. 최근에 잃어버린 물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요새는 그래도 잘 챙겨요? 네, 어디 가면은 몇 번씩 뒤돌아서 확인하고 다 주머니 다 뒤져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맞아요. 아티스트들이 조금 음악에만 그 재능이 몰빵되어 있어서 저도 네. 그렇거든요. 다른 데 정말 네. 관심도 없고 못하고 네. 이 세속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그렇죠.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열쇠를 안 잃어버리려고 목걸이를 만들어 다니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옛날에 집 대문 열쇠를 맨날 잃어버려서 맨날 담을 넘어서 다니던 시절이 어머!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넘는 거예요? 네, 막 넘는 거죠. 용 쓰면서?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잃어버려서 목걸이에다가 이제 열쇠를 달아서 열쇠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던 때가 있었죠. 패션처럼. 네,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럴 일 없습니다. 이제. 한 아름님이 귀걸이 잃어버렸잖아 라고 하시는데. 아 그러네 귀걸이 잃어버렸어요. 네. 귀걸이가 팬들이 기억하는데요? 네 어느새 사라져 있더라고요 귀걸이. 네 지금 소문 다 났다고 지금 팬분들이. 아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뭐 지갑이나 핸드폰 잃어버신 적은 없어요? 지갑은 그래서 없어요 지갑이. 그냥 핸드폰 뒤에 그 카드 그거. 네. 저도요. 지갑을 무조건 안 들고 다니고. 국룰이죠. 네. 무조건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슬램덩크처럼 현상님을 펑펑 울린 영화나 드라마. 룩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영화예요? 제가 안 봐서. 네, 요거 이제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만화가들의 이야기예요. 아~ 만화가들의 이야기인데 뭔가 그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 너무 막
그 어딘가를 미쳐요? 건드리는 어, 네. 봐야겠다. 네, 꼭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 이게 네.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상상해서 쓸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표현해 내는 것도 내 안에 상처나 네.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승화시켜서 또 그 화자로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그게 안 나오면 또 힘들고 아,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네. 그렇죠. 평소에 많이 우신다고 들었는데 네. 또 이번 앨범 작업할 때 네. 보셨던 영화 중에 룩백 또 이터널 선샤인 말고 또 추천해 주실 영화 있으실까요? 로맨스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뭐 저는 봤던 영화 다시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뭐 노트북 다시 보고 이프 온리 다시 보고 어. 세렌디피티 다시 보고 그다음에 일본 영화 로맨스 영화도 몇 개 봤는데. 뭐, 네, 아, 여러분들 네. 다 받아 적으셨죠? 네. 네, 네, 네. 이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 빠져 있는 운동 야구라고 하셨는데, 네. 야구 직접 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죠? 네, 야구를 하죠. 그러니까 캐치볼을 좋아하죠. 아~ 네, 캐치볼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이 되나요? 어때요? 전 한 엄청 번도 안 해봐서. 엄청 운동이 돼요. 네, 뛰어야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주스러 다녀야 되죠. 주스러 다녀야 그게 돼요. 운동이죠. 그게 약간 배드민턴처럼. 굉장히 운동이 많이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903님이 꺅 11월 서울 콘서트 전석 매진 완전 축하합니다. 이번 콘서트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콘서트 스포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이제 막 준비에 들어간 단계여가지고 아, 네네.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오시면은 뭐 캐롤 같은 거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11월 서울 콘서트 며칠인가요? 30일 그리고 12월 1일입니다. 아, 야 처음 이제 또 그 공연장 입성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맞죠? 네, 네 맞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곰님이 작업 루틴 중 하나가 곡이 나올 때마다 면도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 앨범도 비슷한 루틴이 있었나요? 비슷한 루틴이었나요? 새로 생긴 작업 루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 그 새로 생긴 루틴이라 하면 루틴까지는 아닌데 작업실에서 자는 거에 약간 맛을 들렸어요. 그 회사 진짜요? 회사 건물 거기 로비에서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잘만 하거든요. 이제 작업할 땐 여름이었어서 그래서 와. 거기서 자고 있다가 막 회사에 다른 아이돌 어머 깨운 적도 있고 어머 거기서 저 회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머 네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와. 뭐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는, 정말 네. 야 찐 아이돌 진짜 찐 아티스트다 진짜 저는 네. 무조건 집 가서 자야 되거든요 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약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로망이라고 해야 될지 목표라고 네. 해야 될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또 디디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대장 세븐틴 콘서트장에서 목격되셨는데 대장의 세븐틴 콘서트 후기 궁금해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세븐틴의 승관이라는 친구가 초대해줘서 갔는데 네네네. 아이돌 콘서트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제 처음 보는 아이돌 콘서트였는데 무슨 올림픽을 방불케 하는 스케일에 정말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막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막 무대가 눈을 뗄 수가 없는 네, 그런 무대여서 너무 잘 보고 왔어요 정말. 현상님 네. 공연장에도 드론 띄우나요? 아니요 저는 왜요 그 왜요? 드론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네. 왜요 좋잖아요. 아, 좋죠 좋은데 이제 아니면 한 바퀴 네. 도시나요? 돌출 있나요? 아 돌출이요. 네. 돌출 사실 저 1월 저번에 했었던 콘서트에서 네.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네네네. 해봤는데 아 이게 내가 뭔가 전진 전진하는 게 조금 아 좀 부끄럽다. 어휴 뻔뻔하게 해야죠. 그러니까는 좀 그런 아, 록스타 같은 그런 건 안 나온다. 나에게 없다. 그래서 네. 저는 없었어요? 이번에 없앴습니다. 아 팬분들 없앴답니다. 네네. 아마 티켓팅 하시면서 좌석 보면 아실 네네네. 거예요. 네네네. 또 가영님이 현상님 스페셜 DJ로 오신 진아님의 노래들 중에 현상님이 가장 좋아하는 곡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짧게 한 소절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운이 좋았지. 아 진짜요? 네, 그거 굉장히 좋았는데
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라이브로. 네. 저요? 네. 그럼 따라 부르실래요? 아, 네. 나는 운이죠. 아, 네. 나는 운이 좋았지. 후창. 아, 후창이요? 네. 어? 가사를 혹시 그 부분만. 아, 나는 운이 좋았지. 와. 아, 뒤에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아, 네. 네. 현상님의 운이 좋았지였습니다. 그 다음, 밴드는 하나다 님이 읽어주세요. 네. 예전 데이식스 키스 더 라디오에서 고정 게스트로 오셔서 그때부터 데이식스 영케이 형님과 친해졌는데 혹시 그때 영케이 형이 고기 사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지키셨나요? 아, 아니 지키셨습니다. 저런. 네.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1위 가수 되시더니 시간이 없으시지 않을까. 못 지키셨네요. 네. 어쩌면 좋아. 그리고 유영은님이 돌출 없으면 드론이라도 띄우자 우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작비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드론 두 개는 띄워주세요. 아, 두 개요? 아, 두 개는 가능합니다. 두 개만 띄워주세요. 어때요 팬분들? 괜찮죠? 그닥 반응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수줍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아, 우리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요? 또 확실히 이 싱어송라이터 선배님께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고요. 네,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오랜만에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네, 이번 활동도 잘 마무리하시고 공연도 너무너무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는 이제 광고 듣고 올게요.